국민의힘 선대위가 개그 콘서트 수준입니다. 조연들이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동안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대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당할 때부터 당 대표를 패싱하고 들어왔고 선대위 구성, 또 후보 일정 결정, 인재 영입 뭐 등에서 끊임없이 당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할때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내 상관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선대위를 이렇게 오합지졸 선대위로, 난장판 선대위로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갈 이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이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서는 미래 비전이나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 투쟁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후보자나 배우자의 도덕성 검증하고 후보 간 정책 경쟁하는 이런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TV 토론을 회피하고 자기 부인도 공개를 안 하고 국민 앞에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7년 법원은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뉴욕 관련 학력 NYU 스턴 스쿨 오브 비즈니스를 허위 위조한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리더십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5일 동안 뉴욕에 한번 연수 프로그램을 간 것을 가지고 뉴욕대 연수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그런 기준에 맞는 말입니까? 참 돌이켜볼 일이고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윤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